지금 3년 동안 공부하셨습니다. 나 이제 오늘 이거 찍고 나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놈의 친정 엄마 표 깻잎. 진짜 맛있어 엄마. 와 맛있지. 여러분 저예요. 오랜만에 오프닝으로 여기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 너무 당당해. 오늘 드디어 그놈의 뭐? 맞습니다. 정확했어요. 깻잎. 그놈의 친정 엄마표 깻잎. 지금 3년 동안 공부하셨습니다. 제가 일단 상황을 말씀드릴게요. 나 이제 오늘 이거 찍고 나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오늘 그놈의 깻잎. 깻잎은 이거 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청을 하셨냐면 내가 이거를 언젠가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인스턴트 어디에 올렸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. 근데 이 깻잎은 사실상 너무 맛있어. 그래서 이거는 엄마 친구분들 이거 한번 맛본 사람은 또 해달라고. 미안하지만 또 해달라고 대놓고 말씀해주시는 그런 레시피인데요. 깻잎 이걸 뭐라 그러지? 깻잎장이라 그러나 엄마? 이 음식 반찬 이름이 깻잎 양념 깻잎 뭐라 그러지? 그냥 깻잎이에요. 깻잎에 양념 끼얹은 기가 막힙니다. 이거는 기가 막히고 이런 게 많잖아 사실은 반찬 항상 되게 우리한테 자주 보이는데 엄마께 유독 맛있긴 해. 엄마 말로는 지금 레시피가 전혀 어려운 게 없다. 너무 간단하다. 내가 봐도 간단할 것 같아. 이거는 알려드립니다. 오늘 드디어 정보하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. 일단 오셔야죠. 극도로 카메라를 싫어하시는 카메라를 진절머리 나시는 저희 어머니 오늘 오셨습니다. 엄마 목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엄마 버스 타고 왔어요? 네. 아니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왜 자꾸 버스를 타십니까? 내가 택시 타라고 했는데. 아니 됐고요. 뭐 하면 돼요? 뭐 하면 돼요?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. 이게 뭐 해야 됩니까? 비료는 쪽파? 쪽파 깻잎 있고요. 그다음에 깻잎. 깻잎. 쪽파, 깻잎 철은 지금이죠. 지금서부터 시작인데. 자 이제부터 시작인데 한 6월 방금 나가고 한 6월 정도에 해드시면은 가장 맛있는 깻잎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다음에 고춧가루. 아이고. 그다음에 깨소금. 그다음에 설탕. 멸치 액젓. 멸치 액젓입니다. 더러우셨어요 지금. 너무 무거워. 커서 음료수통에 멸치 액젓. 엄마 간장이 안 들어가고요 멸치 액젓으로만? 보통은 간장이 들어가죠. 그게 이제 색깔이 변해. 그게 이제 우리 엄마만의 레시피인 것 같은데 나는 당연히 그게 간장이라고 생각했거든. 간장은 단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. 액젓으로만 해요. 멸치 액젓에다 절궜어요. 양념해서 색이 파랬었어. 색깔이? 색깔 때문에 오로지. 이게 깻잎도 지금 이 뒤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게 제일 맛있는 거거든. 깻잎 뒤에 보랏빛이 나는 게 가장 맛있는 거. 이건 지금 앞뒤로 초록이죠. 깻잎 연구가 아, 깻잎 연구가 아니고. 자 그러면 이제 깻잎 이제 쪽파는 제가 아까 씻어왔고요. 깻잎 이거 씻는 과정에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말리는 게 중요하지. 한 장씩 물이 없어야 되니까 그게 일이라고 합니다. 그게 일인 거지. 이거를 해서 한 장씩 키친타올로 이렇게 해야 된다. 사실은 제가 엄마 그거 깻잎 레시피 뭐야 했을 때 한 장씩 닦아가지고 한 장씩 키친 엄마 끊어 그랬거든요. 그걸 한 장씩 이걸 하고 있으래. 다 말리고 있으래. 솔직히 그거 조금 힘들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니 알아서 할 테니까는 레시피나 내놔라 하셔가지고 진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 뭐 100점 금방 말리죠? 그럼 먹는 거지. 키친타올 금방 하지. 찬물에 일단 깻잎을 담궈놓으라. 담궈놓으란 아니잖아. 이렇게 찬물에다가 모든 채소들이 이렇게 찬물에 담그면 이렇게 위치적을 한 거? 껍질 이렇게 바짝 안 해도 돼.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하나씩 꺼내 먹지. 이리미 말을 해줘야지 이제. 꼭다리를 따는데 살짝 하면 안 돼요. 어느 정도 잡힐 정도. 이 정도. 너무 긴 것만 좀 잘라내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. 여러분 100장씩 하지 마세요. 100장이 많을 것 같지? 안 많아? 절거지면 쫄아들니까 둘이서 한 열을 먹나 이 정도는? 하루 10장씩만 먹어. 어? 오늘 몇 장씩 하세요? 나는 보통 1000장에서 처먹어. 왜냐면 엄마는 눈을 닦고 갖다 주니까.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 시간이 양양해. 너 천장 너무 힘든데 엄마 누굴 그렇게 갖다 주는 거야? 해주세요 엄마 친구분들. 아유 이 해주세요. 왜 우리 엄마 힘들어요? 이거 뭐 누가 뭐 해달라고 그랬어. 엄마가 해주는 거지. 근데 오늘 핑크 공주시네. 카메라엔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평소 때랑 다르게 딸랑처럼 깔랑 부리신 것 같은데요. 반지에도 뭐 반짝반짝하게 어느 정도 잡힐 건 예상했죠. 아유 난 절대. 양념장을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. 설탕이 완전 녹아야 되는데요.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십자로. 왜 발라야 돼?
이게 두껍지. 아, 머리가. 사실은 이거 조금만 있으면 시중에 이제 실파가 나오는데 실파 나오면 그걸로 하는 게 더 이쁘고 지금 내가 집에서 조금 이걸 절구려고 해왔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내가 이거 3시간째 절구는 건데도 들러갔어요, 설탕이. 그래서 설탕 녹을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? 3시간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이걸 먼저 쪽파에서 양념을 먼저 해놓고 깻잎을 씻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일단 해봅시다. 그냥 그 정도 해갖고 송송송송 썰으면 되지.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쪽파 반갈로 귀찮으니까 실파 넣으면 실파로 하세요. 양념장이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뭐 뭔 말인지 알죠? 될 수 있으면 작게 하면 되죠. 요즘 뭐 와시티비는 잘 추천하고 계세요? 요즘 제일 재밌는 편이 뭐였습니까? 대답이 안 나오네요. 매번 재밌어갖고. 아니요, 지금 딱 찍어서 하나. 엄서방을 한 것도 너무 재밌어. 엄 감독의 하루? 그거는 저희 정규 편성되는 게 아닌데요. 다른 레시피로 뭐 해본 거 있습니까? 등갈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직 안 했는데. 자, 이제 쪽파 썬 거를. 지금 이거를 3팩 양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아니 그래가지고 양념을 해놔서 좀 넉넉하게 해서 남으면 또 깻잎 내일 그 다음날 가셔서 조금 사오시고 내 생각에 이거는 내 생각에 하지마 잠깐만 여기 나 이런 걸 내가 모르는데 엄마 생각대로 해봐. 한 스푼 액젓 멸치 액젓 하나 두 개 하고 두 개 그 다음에 설탕 다섯 지금 이거 두 개 들어서 그러니까?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하나 더 해도 내 생각엔 좀 있어도 더 넣어야 될 거야. 여섯 개 그 다음에 고춧가루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엄마 지금 고춧가루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완전 삐지셨어요. 색깔이 어때야 됩니까? 빨개야지. 이거 빨간색 아닙니까? 주황색 같은데? 아, 까다로워요. 까다로워. 잠깐만요. 빨간 거 있나 한번 보고 올게요. 이 색깔이 헐났지. 고춧가루 좀 빨간 걸로 저기 체인지 해가지고 몇 스푼 넣었지? 두 스푼 고춧가루 양이나 깨소금 양이나 설탕 양이나 많이 넣네? 아니 조금 넣네? 그리고 할 필요가 없어. 이거는 섞이고 녹은 다음에 간을 보면 이제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신다고. 근데 그거 모를 수도 있다고. 이게 하면서 이걸 먹으면 지금 설탕이 막 너무 달다고 녹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한 3시간 방치를 해두는 거야.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한 3시간 넘은 게 이렇게 된다고. 이게 이제 완전히 녹아. 걸쭉해서 녹은 거지. 맛있어. 맛있다. 이렇게 네가 느꼈으면 이게 뭐 깻잎에서 물러오니까 이게 짜야 되고 절대 아니야. 맛있다 느낄 때서 그냥 됐구나 이러면 이제 시작이죠. 최악의 그 작업이라고 말하는 깻잎 말리기. 세 봉지가 뭐 1인가 두 장 정도. 네. 이걸 도마에 이렇게 놨잖아. 쟁반이나. 그럼 이렇게 한다고. 이렇게. 그러면 이게 젖잖아. 젖은 거를 한 정도도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푹 젖게 되면 그때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쟁반에 이제 이렇게. 그래서 바람을 씌우면 더 좋지. 엄마는 주로 바람이네. 도루묵도 그때 바람 많이 좋아하시네.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이거 말릴 때 내가 아예 앞뒤 베란다를 열어놓으면 내가 이렇게 했어도 바람에 말리지. 바람. 완전히 젖으면 이제 이렇게. 요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? 이거 할 거예요? 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 해달라고 한 거야 이거는. 니네 이거는 크다. 이게 좋지. 너무 좋아 이거. 엄마 보셨던 거. 너무 좋더라 이거 진짜. 이거 줄게. 말 잘못하면 손장하는 거야. 그걸 광고 걱정하십니까? 좋아서 쓰는 거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쓰는 거는 아무렇게나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. 이게 이제 젖는단 말이야 이렇게. 그럼 여기 밑에 깔으란 얘기지. 손대거로 또 하고. 엄마 거는 약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의 레시피가 있는데 맛은 진짜 좀 해놓으면 되게 좋은 거. 그런 게 사실 많고. 아니 이게 보관이 어느 정도 되지? 그렇게 만약 천장씩 했다? 이게 젓갈이니까 조금 가지만 마냥 뭐 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일주일 열을 먹고 또 한참 있다가 생각나면 또 해먹고 그러면 되지 뭐. 자 이제 다 이거 한 장씩 100장 정도를 이제 닦아줬어요. 별거 아닙니다. 해보니까 뭐 앉아가지고 둘이 오손도손 얘기하시면서 한 장씩 닦고 금방 되네요. 그거 먹어보고 이거 비교를 해보고 몇 시간 된 거 먹어. 이건 엄마 아침에 이건 너무 맛있다. 그게 뭔 소리야. 엄마 이것도 맛있는데? 근데 약간 덜 달아. 우리 엄마 지금 표정 똑같이. 굉장히 이렇게
겉으로만 맛있는 거지. 아니랍니다. 이제 색깔이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요거 정도로 하시면 맛있는 양념이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약간 비율을 잘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 했는데 3시간 있다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통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? 아니 통에다가는 다 한답니다. 왜 그래요? 왜 두 번씩이 돼? 왜냐하면 완전히 다 절거진 다음에 지금은 쌩쌩하니까 저게 막 뚜껑이 금방 안 닫히지. 아. 이렇게 해갖고 큰 거는 이 정도 그 위로 이렇게 중간 거는 이제 요거의 반 이렇게 해갖고 아 이거 봤던 거 같아 어렸을 때 응 이렇게 해갖고. 이렇게 하고 한 손 이거 어, 이거 이렇게. 이거 잡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응 하나씩 여러분 이게 내가 봐서 이러면 끝일걸? 이 기억이 난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이렇게 깻잎을 딱 한 장씩 해갖고 이 작업을 항상 하고 있던 그 기억이 나 오늘 저녁 밥에 이걸 먹는 게 최고로 맛있어 센 거기 때문에 향도 좋고 그날 저녁 때 딱 뜨거운 밥에다 싸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끝난 거야 이게? 끝난 거죠? 여러분 이게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거 그래갖고 언제 통으로 들어가? 부피가 줄 때까지 좀 절여놓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올 텐데 그물 버리지 말고 이렇게 통에 옮겨서 했을 때 그물도 딱 따라서 이렇게 받치면 이렇게 가상자리 이렇게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갖고 자 너무 멋있지? 이 풋 깻잎 근데 그 생 그 향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절여가지고 며칠 있다 먹고 뭐 이거 내일 먹고 이것도 맛있는데 그냥 생으로 먹는 게 그 깻잎 향이 확 살면 너무 맛있는데? 야 이건 너무 맛있다. 근데 우리가 소스잖아. 이거 맛있어 지금. 그러니까. 내가 이걸 지금 왜 담냐면 이게 이제 벌써 푹 죽었잖아. 그럼 이걸 냉장고에 빨리 넣어야 돼. 이걸 안 돼. 왜? 위에 공간이 너무 남아. 공간이 또 남으면 안 돼? 응. 그 아무래도 채우는 게 훨씬 낫지. 왜지? 맛이 변해? 공기가 들어가니까. 뭐 그렇게 딱딱 맞는 뭐 통이랑 뭐 그렇게 맞지 맛대로 있습니까? 찾으면 다 나와요. 빠져나가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공기 조금 들어가면 맛이 변해? 그건 아니지 왜 김치도 공기 없게 하고 왜 딱 비닐을 탁탁탁 해서 아니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내일쯤 되면 반으로 줄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또 그거에 맞는 통에다가 같이 옮겨 같이 덮해갖고 한 통으로 옮겨라 색깔이 약간 곳곳에 검둥이 같이 이렇게 쓸 거라고 개의치 말라는 얘기야 절거지는 과정인 것 같아 이틀, 3일 지나면 다 이렇게 다시 원색으로 돌아오니까 아 그래? 마법입니까? 오늘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깻잎 레시피 드디어 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 말리는 뭐 깻잎 한 장 한 장 말이 그래서 그렇지 할만하네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꼭 해주시고 엄마 오늘 머리까지 와가지고 드디어 지금 한 2년 제가 쫄랐더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랄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 여러분 저 다음 주에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, 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밥 해? 짜잔. 김이 모락모락. 완전 지금 딱 지어진 밥이에요. 김이 모락모락. 아까 너무 맛있는 거 막 봐가지고 못 참고 흰밥에 무조건 다시 먹어야겠다면서 지금 밥을 했습니다. 아직 하나도 안 절거진 그 생 건데요. 바로 밥을 그냥 했어요. 이거 보랏빛 나는 맛있는 깻잎이다, 이거는. 표정 끝났어. 저 하나 먹어볼게요, 여러분. 그 여름에 그 시골 가서 밭에 깻잎밭 지나가다가 그 깻잎밭 밭에서 뭐 서 있는 기분? 자,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, 엄마. 와, 맛있지? 오랜만에 맛있게 나왔습니다. 야, 센 거 맛있는데 그냥 먹어도 엄마? 그러니까.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는 것 같아. 아 엄마가 아까 이거는 첫날 오늘 저녁에 먹는 게 가장 맛있어라고 한 이유가 있네. 냉장고에서 절거지잖아. 그건 또 다른 맛이야. 또 다른 맛. 맞아. 뜨거운 밥에 그 깻잎의 그 풋풋한 생 향이 그대로 나거든. 약간 그 매콤한 맛도 나고 진짜 맛있다. 엄마 이거 누구한테 배워서 할머니야? 아 내가요. 자신의 레시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저 공짜로 알려주는 겨 귀한 레시피 엄마는 발품 판겨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결국에 액젓으로 했더니 풋풋한 그 초록색의 깻잎의 색깔도 살리면서 맛이 기가 막히다 야 이거는 이 양념이 끝났네 엄마 양념 맛이다 깻잎의 향기랑 조화가 깻잎 마당 내내 그냥
무조건 진짜 강추. 아. 이건 안 한, 이거는 해먹는 사람이 승자다. 간단해. 이거 막 물기만 빼면 뺀 거 끝난 거였어. 이거 이 맛 보려면 그 정도 손은 써. 재밌는 얘기 없어요? 혹시? 저 어렸을 때 얘기라든지. 다 한 거 같은데. 오빠, 저 궁금한 거 없어, 오빠? 다 들은 거 같은데. 아직도 모르면 안 되지. 어렸을 때 뭔가.